딸 한번 칠까? 응? 그리고 좀 약간 빠따 좀 미션 좀 없냐? 응? 여기 위에 이런 딱 오늘 날도 좋은데, 어? 저 위에 이제 저거 있거든. 실외 야구장. 미래 4번 타자잖아. 어? 너 역시 화장실 없겠지? 2만 원 주시고 차는 내일 아침 7시나 8시 전에만 하겠습니다. 그 전에만 나가면 돼요? 네. 예. 이거 저거 뭐 예. BJ 뭐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 그렇죠. 이건 맞죠. 참돈 많이 버시는 예? 버는 사람이나 많이 벌죠. 차번호가 어떻게 되시더라? 예, 0606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도 괜찮네. 2만 원이면 싸네. 얘들아. 위에 그래도 좀빈 재석 많네요. 오늘 날도 좋은데, 일단 한번 치고 가자. 어? 홍전을 어디서 받을까? 어딨어? 사석이 500원짜리 동전 두 개네. 만 원짜리밖에 없네. 동전 2,000원만 좀 주시면 될것 같은데. 너무 많이 했는데. 한번 하는데 1,000원이죠? 예, 500원짜리 두 개만 해야 돼요. 예. 식사는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나요. 분위기 다 여기서 하는 거야? 힘들어. 분위기 없다. 예. 타석이 여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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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아빠 아 이렇게 쓰면 딱 잘 보이겠지 얘들아 어? 딱 들어오고 자니까 그치? 여기가 나을까? 여기가 나을까? 이렇게 여기가 낫겠다 여기가 조금 더 낫지? 그치? 포수 시점은 뒤에가 됐어. 이렇게 하면 딱 맞겠지? 근데 또 옛날 저또그 야구 실력이 있고 하니까, 어? 잘 치면 얘들아 좀 알아서 줘. 어?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겠다. 아, 이게 제일 높은 거야. 아, 몰라가지고.
좀 이상한가? 더 위로? 아, 못해. 더 위로 이렇게? 너무 뒤로 빼면은. 됐지? 이 정도면은 딱 맞겠다, 그치? 이 정도면. 어차피 공이 뭐 여러분들 다 하늘로만 뻗어나가니까. 그치? 이 정도면 딱 됐잖아, 얘들아. 됐어. 어, 얼굴 이제 이렇게만 보여. 오빠가 빨리 치자. 아우 흘렸어. 아우 흘렸어. 아우 흘렸어. 야, 이거 어디다.
그래, 이제 조금 타이밍 이제 좀 잘 맞았잖아. 감 잡아서 이제 잘 치지, 그죠? 인정하시죠? 예? 원래 이제 우리 좀 실전에 강하지. 네, 땀은 안 나, 그렇게. 네, 시원한데. 은근, 이게 좀 어렵긴 해, 응? 홈런 한 세 방은 날렸네요. 그죠? 어, 맞지? 어, 웬만하니까 그래도, 좋네. 목동이었으면 아파트 유리창 깨졌다. 우리 박광우의 노예. 또 50개 감사합니다. 아, 또 요거하고 하니까 아, 또 목도 존나 타네. 응? 야, 여기도 뭔가 또 볼링장 또 생겼구나. 지하에 어, 소화 이제 야무지게 잘 됐네. 이렇게 원래 좀 소화 좀 여러분들 하고 가야죠. 어, 잠깐만, 일단 좀 앉아서 이제 좀 연락을 좀 한번 이제 좀 뭐 온 사람 있나 좀 취합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약힌 가야죠. 예? 안 그렇습니까? 어, 그래, 안 그래? 아, 근데 오늘 얘들아 좀 약킹할 왁구가 아니냐? 어? 오늘 좀 냉정하게 좀 왁구 어때? 아, 오늘 좀 모자 쓰고 뭐하고 해서 좀 약간 좀 추리해 보이긴 한데. 어? 왁구 좋아요? 알았어, 여러분들. 오늘 뭐, 진짜, 이도저도 나오는 사람 없고 하면은, 약킹이야, 뭐. 예전에 뭐, 우리한테는 뭐, 일생활이었으니까. 그죠? 그런 거야, 뭐, 일도 아니지. 자, 얘들아, 우리 어차피 좀 뭐, 목마르고 할 때 그냥 한 모금에 그냥 훅 드리킹 하는 거 알잖아? 손님에 그냥 쪽, 좀 빨아먹을게요. 예, 네, 아셨죠? 좀 시원한 거 한잔만 마시죠. 진짜.
아우 시원하다. 아, 뒤에 여기 사람들이 너무 보이면 안 되니까. 잠깐만 잠깐만 지금 이제 연락 온 데 입구에서 잠깐만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앉아서. 그래서 정리. 청포도 에이드 여러분들 딱 한 잔만 마실게요. 잠깐만요. 한명 나온댄다. 아, 진짜 진짜 유페이스예요. 여차하면 탕치기 들어가면 되지 얘들아. 어, 그래도 상남자 인생 그것도 알잖아. 뭐야 이제 탕치기지. 안 그래? 재미없으면은 그냥 꺼져 그러고 그냥 바로 탕치기 할게요.
야, 저 루피 형이 저 새끼 블랙시켜. 어, 저 새끼 진짜 블랙이다. 블랙시켜, 루피 형한테. 빨리. 장난하네, 전현이. 저건 여러분들, 어? 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잖아요. 아, 우리가 여차만 그냥 오늘 딱 약한 각이었는데 아쉽네. 어, 뭔가 느낌이 좋았는데 말이야. 그지? 야, 얘들아, 좀 막간을 이용해서, 어? 그럼 좀 구독 한 번씩들 하자. 어? 여차하면 오늘 쓰리탕치기의 신화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딱 지금 머릿속에다 구상 다 돼 있어. 쓰리탕치기는 본 적이 없지? 전설의 삼치기. 어? 아. 삼탕 존재하지. 오우, 청포대 에이드 꿀맛인데? 맞다, 한번 간만에 그냥 후려 돌리고 이렇게 또 먹으니까 맛있네. 이 맹키로즈에 또 두 개 또 감사합니다. 얘들아, 오늘 좀 재밌게 한번 좀 놀아보라고 좀 미리 좀 싸주면 안 되냐? 어? 그래야 좀 텐션이 빠이 좀 오를 것 같은데. 어, 얘들아, 안 그래? 또 맹키로즈, 예, 또 13개 또 감사합니다. 왜, 뭐라 그랬는데? 낚시 때렸어? 그래? 내가 그냥 못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오늘따라 어깨가 좁아 보여? 좀 약간 이 옷이 좀 그래 보이나? 어? 잠깐만. 아니지? 아니. 전혀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싶어서 하는 마음. 이 옷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딱 맞는 거야, 얘들아. 호사씨 좀 더 괜찮아. 지금 좀 약간 조명이 밝아서 그런데. 조금 어두운데 가고 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오늘 간만에 여기 이자카야 시민아 가서 구승효 사장이 딱 술 한잔 먹던 그 자리에서 오늘 어깨 한 잔 세니까, 응? 그치, 상국대 놈이. 그치, 그것도 나쁘지 않지. 응? 오늘 게스트 그냥 보면 알아. 그러면은 일단 그 자리로 한번 오라 그래야지.
아저씨한테 좀 주소 좀 그래 좀 찍어줄게. 죄송한 거 좀 또 초치지 마. 뭐가 네가 누군지 누가 네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오늘 처음 나오는 애인데. 나 이분 나 누군지 전혀 몰라. 나 이분 누군지 전혀 몰라. 진짜로. 일면식? 일면식이야 뭐 이렇게 그래도 좀 오다 가다 이렇게 좀 본 적은 있겠죠. 네? 내비두고 갔다 와도 잘 니들이 잘 지켜주겠지? 그치? 아까부터 너무 급해 갖고 잘 좀 지키고 있어라. 알았지? 이렇게 잘 해놓고 갈게. 알았지?
잘들 지키고 있었네. 어? 잘했어. 한 잔 마시고 이제 슬슬 움직이자고. 어? 우리 또 747이 그래 어서와. 또 100개 감사합니다. 서봐. 그냥 조용히 가. 어? 형 그냥 인마 좀 방송하고 있고 한데 각자 방송하자. 조용히 가라. 뭐 맨날 보는 얼굴 뭐 씨부라 새삼스럽게 뭐 꼭 그렇게 뭐 볼 필요 있냐? 응? 안 그래? 그게 맞잖아. 아이고, 손절이야, 여러분들. 빠질 때 됐는데 집 내놨지 마. 뭐 당연한 거 새삼스럽게 마 좀 그런 거 같다. 감성팔이 좀 하지 마. 당연히 집 이제 나가고 하려면 이제 좀 빼놔야지. 안 그래? 이제 곧 오기로 해서 네?
혼자 괜히 뭐 이렇게 뭐 하려고 온 거 아니야. 아, 방제 바꿀까? 그래, 방제 바꾸자. 자리에서 이제 조금 먹게. 오, 또 누가 구독했어? 아, 나 또 구독, 또 감사합니다. 그래, 구독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뭐, 500 가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잠깐만, 오기 전에. 기름기도 좀 살짝 좀 제거 좀 하고. 아, 그게 아니라 기름은 좀 제거해 줘야지. 어, 또 누가 6개월? 오, 새우광이? 그래? 아, 오늘 진짜 유쾌야. 내일 좀 이발 좀 하고 이제 좀 뭐하고 해야지. 나랑은 첫 국방이지. 와, 우리 또 747이 어이구, 또 101개 또 LOL계 감사합니다. 747이가 오늘 그래도 뭐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몇백 개 좀 장전하고 이제 이러네. 11시 정도에 오기로 했어요. 조금 넘을 수 있고. 그런데 조금 이따가 이제 좀 담배 한 대 피고
뭐 조금 뭐, 강남 업주 형님한테도 좀 뭐 돌잔치 좀 오시라고 인사 한번 드리고 해야지. 그지? 그래도 또 형님인데. 119 누가? 각을? 각을 내려가서 하면 되지, 담배 피고. 오우, 747이가 또 119? 그래? 그렇함. 지금 나가면은 좀 뭔가 좀 다시 들어오기가 좀 뭐하긴 한데. 그래, 그냥 나가 있자, 그럼. 응? 나가 있자. 근데 여기 보니까 2층도 되게 자리 넓고 좋네. 식구 안 걸었지? 그거? 그거? 자, 식구 한번 걸고. 예, 예.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예, 그럼요. 가식적인 표정. 억지 웃음. 그래요. 747이. 담배한테 부자 고맙다. 아, 뜨거워. 왜 불이 안 켜지네. 잠깐만요. 라이터는 터보로 이제 써야 돼. 그래서 747일 오후 19개 또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 19 걸고 하니까 시청자가 좀 늘네. 참 개같은 방송이야. 그지? 아, 오지 마! 옷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깔맞춤해서 입고 이제 이래야 좀 센스 있게 옷 잘 입고 다닌다. 여러분들 좀 그런 소리 들어요. 안 그래?
두고 오는지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어? 조금 이따가 와서 보면 되는 거지. 안 그래? 모자는 잘 어울려? 뮤직이 어서와라. 뮤직이 어서와. 어? 비둘기. 어이구 그래? 비둘기가 오늘 또 힘내라고. 337. 어따 그려. 어이구 우리 또 비둘기 형님 예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네, 힘내서 뭐 소화도 다 되고 했는데 또 제대로 한번 또 신명나게 한번 또 놀아봐야지. 그지? 형님 이거 치킨 시킵니다. 치킨이고 족발이고 보쌈이고 얘들아 시켜. 나 믿고. 잠깐만. 담배도 좀 미리 이제 좀 한 갑 사고. 그리고 레디큐도 미리 하나 먹고 딱 그러고 있자. 레디큐는 원래 혼자 기다리면서 몰래 혼자 먹어야 돼. 그치? 어이구 우리 또 747이 어이구 또 112 또 감사합니다. 터보라이프? 지금 어차피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데 터보라이프까지 필요해? 레디큐 그래도 2 플러스 1이니까 또 두 개 사야겠다, 세 개 사야겠다. 아씨. 이게 상술이야, 어떻게 보면은. 2 플러스 1인데 하나만 사면 뭔가 돈 존나 아깝잖아. 그지? 마음에도 없이 씨부레 세 개 사갖고, 하나는 다음날 먹고, 하나는 뭐 주고 하면 되지. 그지? 늦게 연락하고 이제 이랬으니까 당연히 늦게 오지. 이거랑 버닐 라이트 좀 한 갑 주세요. 예? 예. 상쾌한 효과 좋아? 상쾌한 라이트. 레디큐가 왜 효과가 없어? 난 레디큐가 난 제일 좋던데. 씻고 아니야. 씻고 거는 게 시청자가 더 많아. 일단 내려가서 저 강남 목주 형님이랑 좀 노가리나 까고 있자.
이자카야 심. 진짜 여러분들 여기 이자카야 심도 10번 출구 이쪽에 있는데 한번 꼭 와보세요. 진짜 맛있어. 이자카야는 여기가 최고야. 얼마 전에 라이프에서도 나온 거 아시죠? 예? 진짜 맛있어. 되게 또 조용하고, 어? 어, 또 좋았지. 어, 꽉 눌러야 되네요. 아, 어, 여행님, 예, 감사합니다. 예? 밥은, 아예 아까 먹었죠. 아, 거기 자리 있어요? 먼저 안 들어가네. 아 근데 형 여기서 진짜 그때 라이프 촬영한 거 맞아요? 어 맞죠 그쵸? 어 어쩐지 딱 여긴 거 같구만. 라이프 4회 맞구나. 예 맞아 라이프 4회 딱 이 자리야 얘들아. 겉에는 딱 이제 요 자리였고 그치? 어 라이프에서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구승유 사장하고 여기가 그 이제 친구하고 동생이? 동생인가? 근데 여기는 이제 내가 원래 항상 이렇게 앉아서 먹던 자리지. 그치? 야, 진짜야. 와, 드라마 한 장면이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찍었잖아. 그치? 이러면서 조승우 여기서 콩 까먹고, 응? 우리 소주 한잔 하고 이제 하면서. 그치, 딱 알지? 사실 이거 어차피 이제 또 후면으로 하고 하면은 또 괜찮아. 맞다, 오늘 손님 많네. 응? 손님 많아. 프레임이 떨어져? 세트장 한 방이 아니라 여기는 원래 내가 항상 먹던 자리잖아. 파랗고 아까 사진 고마워. 이 새끼야 좀 양심적으로 좀 팬가입이랑 엄마 좀 구독 좀 해 이 새끼야. 건방인 줄 알았으면 사진도 안 찍어줬지. 저 양심 없는 새끼 저거. 어?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응? 양심 있으면 좀 팬가입 때 해라. 주문은 조금 잠깐 이따 할게요. 문 닫아드릴까요? 어 예예. 예. 에어컨 나오죠? 선풍기까지 필요해요. 아니 선풍기까지는 안 돼. 예. 문 닫으니까 아직 조금 조용하네. 747이 또 100개. 와, 또 이렇게 또 100개, 100개씩 좀, 뭐, 또 야무지게 써네. 너무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좀 늦게 연락 왔어. 늦게 연락 오고, 저 좀 이래서. 그건 좀 이해들 했죠? 지금 일어나자마자 오는 거래. 내일 좀 일찍 그 돌잔치 하는데 거기서 미팅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2시까지 가야 돼. 너무 늦게까지는 오늘 좀 그렇지.
근데 뭐 있나 우리 얘들아 인생. 지금 택시 불렀대. 금방 오겠네. 택시 불렀대. 아, 캠 이제 알았어. 금방 이제 좀 뭐 어, 게스트 오면 돌릴게. 근데 강남 살고해서 어, 되게 가까워. 중계방에서 또 팬가입도 감사합니다. 그래, 그것도 좀 제대로 이제 한번 세팅을 해볼까? 쓸데없는 애들 이름 좀 얘기하지 말아라 얘들아. 알았어, 왜 그러냐. 어? 자, 기댔고 카메라 등 여기다가 이렇게 뭐 오늘 세탁기를 왜 가동해? 뭐 오늘 그런 거 없어. 최근 승파 때 한 사람 아니야. 뭐 좀 꼬인 거 좀 한번 풀자. 후면 카메라로 하면은 괜찮아요. 이제 거진 이제 좀 있으면 어, 11시 전에 오니까 어, 딱 보면 알지? 마이크 잘 나오지? 자, 알았어. 후면으로 잘 할게. 잠깐만. 여기 키높이가. 됐지? 됐지? 아, 너무 많나?